와, 초코표현 진짜 너무 맑고 예쁘다. 나 너무 맛있어. 미쳐.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배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총동구매기는 했다. 안 살 수 없잖아. 요즘에 핫한 아이돌 배우분들 바로 손민수와 너무 꿀잠을 잔 거예요. 저 방금 진짜 아쉬워하는 거 느껴지셨죠? 오프숄더가 좀 부담이셨던 분들한테 전 마녀공장 직원분의 추천템. 아, 약해요. 특히 이것저것 다 사고 싶다. 눈맛 간식. 요렇게 다 롱민수와는 초심 발언을 하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하울 영상입니다. 몽땅 내돈내산으로 최근에 구매한 뉴띵스를 준비해봤어요. 소소하게 구매한 15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바로 보러 가실게요. 뷰티 제품은 제가 구매한 것들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먼저 AOU 립펜슬입니다. 요즘에 핫한 아이돌 배우분들 이렇게 담당 메이크업 쌤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여기 립펜슬이 립펜슬 대란의 원조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립펜슬 뭘 살까요? 했을 때에도 AOU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색상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클리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예쁜 틴 케이스에 미니 3종 세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컬러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샤프너가 또 그렇게 좋대요. 이걸 바로 구매를 했었고요. 써보니까 너무 두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두께감으로 컬러는 1호 오버, 2호 듀, 3호 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사람들 피부톤에 알맞게 제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쿨이라고 해서 쿨톤을 위한 컬러 이거는 아니고 저도 핑크빛 립을 발랐을 때는 쿨을 사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게 립펜슬 입문하시는 분들 한테도 되게 도움되는 키트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사실 길다란 립펜슬은 좀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가 사이즈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용,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기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립펜슬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컬러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거는 히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인데요. 이건 이제 닥터지에서 이렇게 파생된 메이크업 브랜드인데 디어제리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쿠션이랑 컨실러 팔레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런칭하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먼저 히러스 숨결 쿠션 글로우 전 21호 N 컬러를 골랐고요. 제가 뭐 묻는 거가 싫어서 보송하고 매트한 피부 표현을 자주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광나는 그런 피부 표현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윤기가 차르르르 건강한 피부처럼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쿠션 디자인이 딱 그렇습니다.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듯한 이런 얼룩덜룩한 그런 디자인으로 딱 이런 쿠션 케이스처럼 광이 차르르 돌면서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에요. 사실 요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막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진짜 커버력이 없어요. 투명하고 가볍다는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전 구매를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커버력이 진짜 없더라고요. 뭐 쌩얼 메이크업, CC크림 바른 느낌 그렇게 연출을 할 거라면은 뭐 컨실러가 필요 없겠지만 일반적인 메이크업을 하시려면 컨실러는 무조건 필수인 제품이고요. 그래도 쌓으면 쌓을수록 조금씩 커버가 되기는 합니다. 조금씩. 근데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 보이고 엄청 매끈, 막 광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커버력이 낮아서 그런지 피부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스킨케어 크림 같은 거 바른 느낌? 진짜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원할 때는 이 쿠션 정말 괜찮긴 하거든요. 이거 처음 딱 썼을 때 와, 피부 표현 진짜 너무 맑고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글로우랑 진짜 비슷해요. 비글로우 쿠션만 한 3통 넘게 비웠을 정도로 제가 진짜 비글로우 좋아하는데 그 느낌이 딱 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오른쪽에는 비글로우 발라보고 왼쪽에는 히러스를 발라봤어요. 지금 제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 결을 한번 이렇게 막 탈바꿈을 하는 시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운데 부분들이 진짜 많이 뜹니다. 저 방금 진짜 아쉬워하는 거 느껴지셨죠? 파우더 처리를 되게 조금만 하긴 했는데 요 코 옆에 낌 입가 주름 끼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코가 정말 몽글몽글 되게 잘 뭉쳐요. 여기 볼 쪽 피부 표현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중심부가 많이 무너지고 뭉치기 때문에 아 여기만 다른 쿠션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스킨케어가 조금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더 잘 맞는 조합을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지금 중요한 날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쿠션이에요. 그리고 같이 구매한 게 이 숨결 컨실러 팔레트 인데요. 필요한 컬러들이 적절히 올라가야 되는 부위에 맞게 제형이 달라요. 피부가 얇은 눈이나 입가 쪽에 사용되어야 되는 연어색이나 퍼플색은 좀 더 촉촉하게 그리고 커버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 곳은 매끈하게 여기 하이라이터로 써야 되는 이 컬러도 있는데 이거는 또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쿠션이랑 같이 나와서 그런지 이 컬러들이 그렇게 존재감이 세지가 않아요. 원래 컬러 코렉팅 팔레트라고 하면 되게 색감이 쨍하고
진한 그런 팔레트들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만 보셔도 좀 편안하죠. 블렌딩이 엄청 쉬워 보이는 그런 채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이랑 같이 썼을 때 이 퓨어한 느낌을 살리면서 메이크업을 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이게 팔레트의 크기가 거의 아이섀도우 팔레트 크기만 하기 때문에 뭔가 휴대용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크게 들어가 있는 이 쉐딩 컬러가 이렇게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발랐을 때 아 약해요. 오히려 이렇게 얹으면은 점점 더 밀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외곽 쪽이 두툼해지니까 더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투명한 메이크업, 좀 편안한 그런 피부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얘나 그 쿠션이나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얼굴에 무거운 베이스를 얹는 거가 싫다. 좀 가볍게 약간 결점이 보이더라도 편안한 느낌으로 메이크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팔레트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이라서 그런지 아주 팔레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구매한 거는 이거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 봄 신상이고 웜톤을 위한 그런 코랄 핑크 팔레트라고 해서 아, 안 살 수 없잖아 하고 질렀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약간 제 생각보다는 핑키쉬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쩌면 웜톤, 쿨톤 가릴 것 없이 잘 쓸 수 있는 핑크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 좀 더 코랄빛을 원했던 저한테는 약간 아쉬웠던. 근데 이 컬러들이 다 너무 예뻐요. 밝은 것부터 아주 어두운 컬러까지 그리고 예쁜 핑크 코랄 느낌의 컬러들도 쉬머함 이런 반짝이 컬러들도 다 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팔레트 하나로도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하고요. 기대한 것보다는 좀 핑크빛이어서 실망했지만 사용해보고서는 역시 예쁘군 했다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것도 저번 겟레디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데이지크 29 팔레트입니다. 진짜 컬러 조합 보고서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제가 솔직히 아무 팔레트가 없다,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웨이크메이크 추천한다고 했었잖아요. 웨이크메이크 추천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난 딱 하나만 써야 된다? 16구보다 조금 더 많은 29인 이 데이지크 팔레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천을 바꿔보고요. 제가 곧 여행을 가는데 이 1호 팔레트, 3호 팔레트 가지고 가면 뭐 엄청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데일리 메이크업은 얘네들로 진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호 원베이직 팔레트는 정말 딱 음영 컬러들, 브라운 베이지의 음영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3호 팔레트는 확실히 이렇게 화사한 듯한 느낌의 봄 느낌 가득 담은 코랄 팔레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기 있는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3호 컬러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을 자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호 팔레트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루날림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걸 넘어설 정도로 정말 구성이 알차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만족하는 소비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음 제품은 짜라란 다이어터들의 본맛 간식. 제가 이거 왓츠인마이백에서도 늘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최근에 20봉을 더 샀어요. 다크아몬드 밀크헤이즐넛 이렇게 있는데 다크아몬드는 당류가 1g이고요. 밀크헤이즐넛은 당류가 2g이거든요. 근데 이 밀크헤이즐넛이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어가지고 저는 얘 구성을 좀 더 많이 해서 구매를 했고요. 밀크헤이즐넛 진짜 너무 맛있어. 미쳐. 이게 설탕, 아스파탄, 물엿 뭐 이런 6가지가 없대요. 몸에 안 좋은 그런 단맛 내는 재료들을 빼고 알룰로스, 무화당 뭐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식으로 집어먹기도 너무 좋고 이게 시리얼에 넣어 먹어도 그리고 그릭 요거트 같은 데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다크초코는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고 이 밀크헤이즐넛은 안에 헤이즐넛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몬드랑 헤이즐넛 때문에 포만감도 좀 오르거든요. 그 막 입 터지고 밤에 너무 배고프고 야식 시켜 먹고 싶고 이럴 땐 그냥 얘를 까먹고 있습니다. 이 마이노멀이 저당 저칼로리 요런 잼이나 뭐 간식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되게 많이 사 먹고 있거든요. 진짜 다이어트들은 꼭 들어가 봐야 되는 브랜드고요. 제가 뷰티 유튜버니까 양심상 요거를 막 공구를 할 순 없지만 제가 공구 진행하면 거의 100봉지 그냥 쟁여놓고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최애 간식이에요. 초콜릿 먹는데 양심에 갑자기 별로 안 들어. 매일 초콜릿 먹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이거 마이노멀 저당 초콜릿으로 대체해가지고 먹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짱맛. 다음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도 하고 있는 베개입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여기 중간중간 보이는 약간 노란기 이렇게 묻은 게 있거든요. 이게 제 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비타민팩, 수면팩 같은 거 하고서 자면은 여기 막 묻더라고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친구 집에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허리디스크 환자예요. 허리 베개로 쓰고 있는 요거를 저한테 베고 자라고 준 거예요. 그 친구가 준 이 베개를 베고서 잤는데 너무 꿀잠을 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잔 친구들이 진짜 꼼짝 않고 꼿꼿이 잤다고. 근데 제가 너무 편하게 잤거든요. 제가 자취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서 잠을 잘 때마다 악몽 꾸고 몸이 되게 찌뿌둥하고 개운하게 자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베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고서 오자마자 바로 손민수한 베개입니다. 그래서 제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됐냐? 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이후로 아직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거는 좀 매트리스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수면의 질을 떠나서 이게 좋아요. 제가 항상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새우처럼 막 웅크려서 자고 옆으로 자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베고 자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꼿꼿하게 누워서 자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얘가 허리 베개용으로 나온 거라서 저는 평소에는 편집할 때 뭐 이렇게 촬영하거나 할 때 이 등 뒤에다가 허리 쿠션으로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탄력이 좋은 메모리 폼이라서 그런지 아주 편합니다. 확실히 허리 아프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요거를 샀어요. 요거는 빵칼인데요. 얘는 하남에 있는 에이미 테이블이라는 카페에서 구입을 한 건데 이게 약간 편집샷 같은 느낌이어서 정확한 브랜드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성에 취해서 막 어떻게 이것저것 다 사고 싶다 하다가 얘만 구매해버린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빵을 꽤 자주 먹는데 사워도우 같은 건 직접 막 잘라서 먹기도 해야 되잖아요. 아주 감성 있게 잘라 먹기 좋거든요, 이런 게. 근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얘가 너무 얇고 뭐 약간 흐느적거리는 것 같아. 팔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빵칼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애보다는 조금 더 두툼한 애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낑낑거리면서 잘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올린 제 삶의 질 꿀템 되게 좋아해주셨는데 제가 주방템들이 되게 많은 걸 느끼셨나요? 요리도 많이 해먹고 그리고 더 비위생하는 것도 싫어하고 해가지고 주방 아이템들, 살림템들을 되게 많이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빙 디자인 페어에 가가지고 얘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저울이에요. 이게 정가가 39,000원짜리 저울입니다. 근데 이게 페어에서 19,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저가 검색을 바로 해봤더니 26,000원이 최저가더라고요. 그걸 바로 사버렸어요. 솔직히 저울이 있기는 한데 이게 되게 깔끔하게 생기고 뭔가 컴팩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발을 한 3, 4번 이렇게 움직이면 요 운동 에너지로 작동을 하는 배터리가 필요가 없는 키네틱 저울입니다. 디자인 너무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안 사용할 때는 딱 닫아가지고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게 스텐 질감이어가지고 그냥 세척도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에 마그네틱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뭐 자석으로 그 냉장고 같은 데다가 막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샀더니 친구들이 저울을 얼마나 쓰냐고 하냐 이랬는데 베이킹도 하고 요리할 때 이런 거 계량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야무지게 잘 쓸 거랍니다. 그리고 리빙 디자인 페어 가가지고 또 구매한 요 제품입니다. 요게 뭐게요? 솔직히 이건 진짜 충동구매기는 했다. 이게 나뭇잎 모양이잖아요. 스퀴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퀴즈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냥 바 형태 있거든요. 그 형태만 봐온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신박하잖아요. 예쁘잖아요. 이게 인테리어용으로도 이거 놔두면 아무도 스퀴즈인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반 그냥 바 형태 스퀴즈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뭐 못생겼으면 그냥 안에다 숨겨놔도 되는 거고. 예, 괜히 산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 나뭇잎이 이렇게 커가지고 얘네들 때문에 물기 제거하는 것도 생각보다 불편해요. 네, 넘어가자고요. 오, 따란! 요거는 마녀공장 제품인데요. 요거 내고왕 때, 2월달 내고왕 때 구매를 했는데 어제 딱 왔길래 바로 껴봤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사용해봤어요. 전 마녀공장 직원분의 추천템이었습니다. 원래 마녀공장이 클렌징 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녀공장의 찐템은 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제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숨겨진 꿀템이어서 아무도 안 써보셨나? 바로 써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 다 쓰면 얘로 갈아타보고서 좋으면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루성 두피염 있고 그러신 분들한테도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제 핸드폰에 지금 붙어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정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록민수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그립톡입니다. 근데 보이시나요?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는 이 각도? 저는 부착형이랑 맥세이프형을 구매를 해봤었는데 꼭 맥세이프형으로 사세요. 이렇게 떼었다가 붙였다가 하기 좋은 맥세이프형이 짱입니다. 이게 핸드폰 거치대로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제품이에요. 직장인들 업무 볼 때 핸드폰에 있는 내용, 막 노트북에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서 거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이패드나 노트북 없으신 분들 밥 먹을 때 핸드폰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서 막 밥 먹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부착해놓고 다니면 식당에서 혼밥을 하든 뭘 하든 얘 그냥 제 친구예요. 바로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어가지고 얘를 가로로 거치를 해놓고서 놔두고 밥 먹으면 돼요. 원하는 각도로 딱 맞게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게다가 저는 핸드폰으로도 이제 뭐 촬영을 하거나 그럴 경우들이 많은데 얘가 그냥 삼각대처럼 고정이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분들도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이렇게 쫙 펴가지고 들면은 셀카봉처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맥세이프형을 구매를 하시면 맥세이프가 아닌 기종이나 폰케이스에도 부착할 수 있게 마그네틱 링을 같이 줘요. 근데 그거 저 한번 잘못 붙여가지고 그냥 버렸지만 사진 찍을 때 얘 좀 거슬린다 하면 바로 떼어가지고 사진 찍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맥세이프형으로 꼭꼭 강추드립니다. 저도 예쁜 케이스, 예쁜 그립톡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 편해서 지금 아직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케이스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아이패드 케이스고요. 이게 좋은 점이 거치가 되게 다양한 각도로 됩니다. 요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한데 이게 한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에서는 뭐 한 3, 4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얘보다 좀 더 단단하고 퀄리티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모양도 제가 평소에 쓰던 제품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 자체는 좀 후들후들한 그런 실리콘 타입이어가지고 엄청 보호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막 꿀리는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서 좀 더 사용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탑인데요. 이거는 이바나 헬싱키의 니트 블라우스입니다. 지금 머리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지워볼게요. 이거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입으니까 또 괜찮네? 이게 꽤나 타이트한 니트 티셔츠 느낌이에요. 근데 스판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착용감이 되게 불편한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상체에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약간 부각되어 보인다고 느끼셔서 살짝 어색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쇄골에서 이 어깨 라인이 예쁘신 분들이 착용을 하시면 엄청 발레리나 핏으로 정말 예쁘게 태가 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는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축 처진 듯한 느낌으로 있으면은 뭔가 태가 안 살아요. 딱 꼿꼿하게 어깨 쫙 펴고 이런 자세로 있으면 엄청 핏이 예뻐요. 이게 습한 끼도 있고 터치감도 확실히 부드러워서 다른 저렴한 니트들이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거 정가가 7만원대거든요. 조심발언을 하자면 이바나 헬싱키는 원피스가 아닐까. 솔직히 이런 디자인들도 요즘 보세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제품력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바나 헬싱키는 원피스를 사는 걸로.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니트도 블랙이에요. 아, 또 블랙을 샀네? 제가 이런 타이트한 옷은 계속 블랙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제가 블랙 오프숄더가 없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근데 얘도 꽤나 타이트합니다. 이게 팔뚝살 쪽을 좀 더 커버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아, 요거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볼게요. 이 실버 체인 장식이 달린 블랙 끈이 허전한 쇄골 위쪽을 커팅을 해주거든요. 이것 덕분에 너무 넓적한 느낌으로 휑하게 비어 보이지 않아가지고 오프숄더가 좀 부담이셨던 분들한테는 한 번쯤 시도해보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로제 프란츠가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들의 이런 탑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할인가로 구매하시면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 요즘에 다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다한 것들, 최근에 구매한 것들 중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재미있으셨을까요? 뷰티 제품, 패션 제품 다 관심 많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아이템들도 관심이 많은 맥시멀리스트로서 다음에 또 공유하고 싶은 제품들 생기면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놀러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